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편안한 삶을 얻게 해준 에너지 자원. 하지만 그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심코 꽂아둔 콘센트로 새는 전기 에너지, 생각 없이 틀어둔 수도꼭지로 낭비되는 물, 보이지 않는 도시가스처럼 무의식 중 어디선가 새고 있는 에너지와 함께 온실가스도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탄소포인트는 에너지 항목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감축률에 따라 산정합니다. 또한 인센티브는 에너지 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NH농협은행 이용 시 0.1%의 대출 금리, 예적금 가입 시 금리 및 환전 수수료 최대 70%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탄소 포인트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참여 가구에 에너지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시군 구청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메일이나 팩스 가입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탄소 포인트도 참여 가구를 따라갑니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의 참여자가 타 지역으로 이전해도 탄소 포인트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탄소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법. 실내 적정 온도를 지키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뽑아두세요. 전구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세안 시에는 물을 받아 사용하세요. 이러한 사소한 실천이 모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 받은 탄소 포인트는 1포인트당 최대 2원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 탄소 포인트제. 우리 집부터 실천합시다.